내가 종이에다가 이런 걸 그렸다? 혼자도 만족해. 그럼 나는 뭐야? 이 그림을 그린 창작자지. 그치? 이렇게 그려진 얘는 창작물이지. 얘는 예술이 아니야. 그리고 혼자 나만 봤어. 내가 혼자 종이를 살짝 그려놓고 엄청 만족해서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창작물일까 아닐까? 애매해? 다시 내가 그린 이 하트를 예주야한테 보여줬어. 예주야, 이 하트 어떻게 생각해? 너무 선이 너무 예술적이지 않니? 추상적인 저 선과 저 은밀한 그런 색상의 느낌 어때? 어때? 이제 뭔가 나 말고 다른 제3의 인물의 제2의 인물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지. 그치? 나 혼자만 그래서 내가 혼자 알고 있는 이 그림은 창작물이 아니지만 내가 이걸 그려가지고 예주에게 보여주면 나 말고 다른 제2의 시각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나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한 뭐가 될수 있는 거지? 평가의 대상이 어떤 예술 작품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두 상을 비교해봐. 혼자 그려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얘는 작품이 아니야? 작품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냥 혼자만 그리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이걸 얘가 그린 걸 다시 예주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주의 견해가 투입된 그저 작품이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예술 작품이 될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5번 지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와 있는 관계로 일단 15번은 정답을 몇 번을 골라오셨나요?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거? 4번? 4번.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하자. 약간 지침을 한번 파악해 보면서. It is common to assume that. common 무슨 뜻? 일반적인. 평범한. 이러면 아주 형용사죠.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더라? To 이 부정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To assume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is는 가짜 주어였고요. To assume 얘가 문장의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지. To assume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assume 자체가 동사가 되면서 자기 목적어를 이렇게 대신하는 접속사가 있는 절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장 볼게. 그럼 이제 어순 동사의 목적어 자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ivity concerns primarily the relation between actor 또는 creator and artifact 또는 creation.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관계를 근데 어떤 거의 관계라? Between A and B 자리가 되겠지. 창작자와 그리고 창작물. 이두 가지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작이라고 하면 창작한 창작자와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인 창작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논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치? It's common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기억해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통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즉 통념을 소개해주고 있었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창작이라는 것은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구나. 됐으더라? 그럼 이 문장 봤더니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However, 얘는 언제 쓰는 거라 그랬지? 하지만,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반대,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명을 내가 이제 시작해 볼게 라는 신호가 되는 연결부사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기 위한 소리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러나, from a sociocultural
문화적 관점과 입장에서 봤을 때 The creative act is never complete in the absence of a second position. 창작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결될 수 없다. 어떤 상태에서는 in the absence of a second position. 제2의 입장의 absence 무슨 뜻? absence 이거 많이 봤지? absent 이게 무슨 뜻이었지? today 현수 is absent today 산이 is absent 오늘 현수와 산이 어떤 상태인가요? 결석한 상태죠 어디 어디에 빠진 결석한 이거의 명사가 뭐예요 얘들아? absent 그럼 무슨 뜻일까? 빠지고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 없는 상태 부재라고 하죠 absent는 없는, 빠진, 결석한 이거의 명사가 absence라고 하는 부재라는 명사 그럼 다시 돌아와 얘들아 제2의 입장의 부재인 상태에서는 창작품이란 결국 뭐하지 못한다? 완결되지 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2의 입장의 것은 바로 뭐다? 청중의 존재가 되는 거겠죠 청중이 없는 상태에는 창작 행위는 완결될 수 있다 없다? 완결되지 못한다 혼자 그리고 혼자 만족하는 건 창작 행위도 아니다 창작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창작자 말고 제2의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청중이나 관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 얘들아? 통념에 대한 반박은 지금 부정문의 형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달리 말을 하면 창작 행위가 완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제2의 입장에 청중이나 관객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다음 문장 볼게 3번 문장입니다 Why the actor or creator him himself is the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being produced? Why부터 콤마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Why는 접속사 창작자인 그 또는 그녀가 첫 번째 청중이나 관객이 되겠지 뭐에 대한? 네 이렇게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첫 번째 청중이나 관객이 되기는 하겠지만 됐어? 하지만 이런 종류의 distanciation 뭐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can be achieved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다이 이하를 통해서만 3번 문장은 사실상 2번 문장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얘들아? 3번 문장과 2번 문장의 내용은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아까 2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창작형이라는 것은 결코 제2의 입장인 청중이 존재하지 않으면 완결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 말은 일단 창작자 자신이 제1 관객으로서 이미 창작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저 예술이 되려면 제2의 입장인 관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니? 제2의 입장이니까 1차 입장이 아니라 한번 거리가 띄워진 상태가 되겠잖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라고 지금 세컨 포지션 이렇게 단어를 바꿔놓은 게 되겠죠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 즉 제2의 입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얘들아? 제2점 할 수 있는 청중이나 관객이 창작자 말고 다른 청중이나 관객이 있어야 하는 소리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에는 the level on audience가 이렇게 맥락상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이제 그럼 맞아 4번 문장을 보면 This means that 이것은 뜻하거나 의미하는데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네가 한 그 창작 행위에 대해서 뭔가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2번, 3번, 4번이 지금 계속 같은 얘기했더라. 특히 4번에 결정적으로 힌트가 나와있죠.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즉 3번 문장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내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줄게 라는 자리가 되겠으므로 결국 또 3번 문장의 내용과 4번 문장은 서로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종류의 거리두기 다시 한번 4번 문장에서는 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청중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표현해 놓았고요. 이렇게 외침될 수 있지? 그리고 요 파란색 자리가 요 빈칸 자리로 이렇게 매칭되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을 표시했어요. 같은 내용은 이렇게 제2의 입장이 된다는 건 결국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 그런 거리두기를 한다는 건 너 자신의 창작물에 관한 대한 청중이 되어진다는 것. 이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청중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한번 말을 했고, 다시 한번 3번 문장에서 오직 빈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근데 아직 모르는 상태이시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문장에 갔더니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 이야기가 필요해지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빈칸 자리는 파란색 내용이 서로 매칭되는 부분의 것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을 봤더니 뭐가 나와있으더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한 이야기라는 것은 바꿔 말을 하면 되는 건지. Internaliz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on one's work. 어떤 한 사람이 한 작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한번 반영되겠지?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4번에 있는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반응 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즉 같은 말 내가 풀어서 말해줄게 라는 표현이었을 테니까, 즉 또는 다시 말해서 라는 것들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런 게 뭐가 있더라? 즉 또는 다시 말해서 라는 연결 부사를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즉 또는 다시 말해서 라는 연결부사가 뭐가 있을까? 얘들아? 일단 본문에는 this means that 하고 나와 있었죠? 그럼 같이 바꿔주신 다른 표현 namely 또는 that is 또는 so to speak 이런 거랑 같이 엮어주시는 표현이 있으니까 기억해서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부연 설명한 내용들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장 볼게요. We exist in a social world that constantly confronts us with a view of the other. 우리는 존재하거나 살아가고 있죠. 어떤 세상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대체로 또 설명해 주겠네요.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여금 마주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지? 무엇과 마주하게 하는 걸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됐어? 이게 지워도 될까, 얘들아? 지우고 배석할게요. 다음 문장. 문장입니다. It is the view we include and blend into our own activity, including creative activity. 원래 이 사이에는 that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맥락상 사라져 있죠.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포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blend into 뭐하는 섞거나 융합시키는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어디를 융합시키는 걸까요?
into our own activity. 우리 자신이 하는 활동 속으로. 아, 미안해, 나 일기 근처. 왜냐면 지금 and가 공통으로 동사구를 연결하는 상태라서 blend into까지 끊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include랑 blend into 공통으로 목적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떡하지? 처음 본 게 맞았네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포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섞는 것. 어디로? 우리 자신의 활동석으로 섞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원래 이 사이엔 대시 있다 그랬지, 얘들아? 얘는 정체가 뭐였을까? 목적격, 공개, 대명사. 여기 뒤에 포함시키는 것도 나와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지금 활동과 섞거나 융합시키는 것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지? 둘 다 목적어가 빠지는 상태니까 이 대신 목적격, 공개, 대명사였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됐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창작 활동도 포함되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분석을 해놓고 봤더니 결국 이게 무슨 구문인 것처럼 보이더라? It is that. It is that. 색깔을 칠해볼래, 얘들아? 그 상태에서 색깔까지만 칠해봐야죠. 그 상태 내가 it is가 대신 혹단 지워버릴게. 그럼 뷰가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이 리조를 지워버렸는데 뷰만 목적어 자리로 돌아가면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청작활동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 속으로 포함시키는 관점. 완전한 점, 무조건 점. 완전한 점이 되었지, 그치? 그러면 it is와 대신 꼭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겠네? 그냥 뭐라고 부를 수 있겠더라? 이때 강조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강조 구문이면서 동시에 목적격, 공개, 대명사도 볼 수 있는 대시 되겠습니다.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겠더라? 창작자인 제1청중 말고 그걸 결과물을 바라보는 제2관중들의 관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outside perspective. 바로 이 외부의 관점이나 견해가 핵심이거나 본질이 되겠죠. 창작 행위에 대한 핵심과 본질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왜 그럴까? 비커즈를 설명해 주겠네요. 왜냐하면 그 외부의 관점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무엇에 창작 행위와 그리고 그 창작 행위로 인한 결과는 창작물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창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가 될 수 있다? 제2의 관점, 즉 외부의 관점, 제1의 창작자 말고 다른 청중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주제 문장은 통념에 대해서 바로 보려고 했던 2번 문장이 전체 지문의 핵심 주제 문장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번에 관한 부연 설명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4번 문장에는 this means that, 즉 다시 말해서와 같은 맥락에 이것을 의미하는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3번과 4번 문장 무슨 관계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재진술 또는 반복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결정적인 연결어 표현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 확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위에 있는 문장 1, 2, 3번을 고려해봤을 때 이 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질문의 핵심 소재는 과연 무엇이다? 창작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뭐다? 제2의 관점 또는 아웃사이드 퍼스펙티브, 이것이었죠. 이것이 전체 질문의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대조 또는 역적 관계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1번 문장은 통념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2번 문장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통념을 해서 반박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반박하는 문장이 뭐다? 전체 질문의 주제 문장이다 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질문 3번 문장 3번과 문장 4번 사이에 뭐가 있을지더라? That means 뭐가 있을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란 표현은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과 같은 거니까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복 또는 제일 진술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잠깐만 넘기지 말고 얘들아 지금 관점이나 견해란 표현이 본문에 뭐가 나와 있을지 관점, 견해 뭐가 있을지 얘들아? 첫 번째 필요 시작하는 거 perspective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을지 얘들아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먼저 S로 시작하는 거? 스탠포인트 나왔었죠? 관점 또는 견해 자 이제 아는 거 말해봐 관점이나 견해 From this perspective 관점이나 견해 Respect 써도 괜찮고요 이거 써도 괜찮나요? 왜 써도 괜찮다고 그랬어? A로 시작하는 거 비슷하게 생긴 거? Aspective 써도 괜찮다고 했었죠? 아니면 뷰 또는 뷰포인트 써도 상관이 있네요. 이 정도만 할까? 비슷하면 항상 묶어서 정리.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안 돼? 안 돼. 반드시 암기해야 되더라. 의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스탠드포인트, 퍼스펙티브, 리스펙트, 아스펙트, 그리고 뷰, 뷰포인트까지. 그러면 뒤에는 숙제가 되겠죠. 본문 분석하고 해석까지 하시는 거 숙제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16번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책을 치는데 왜 지워졌지? 이럴 수가. 보자 얘들아. 이건 순서를 어떻게 골라오셨습니까? 어떤 순서일까 얘들아? 어떤 순서? 아직 1번, 2번 먼저 읽어볼까 그러면? 대답 안 하면? 1번 먼저 볼게요.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많은 연구들이 보여줘 왔는데 무엇을 보여줬냐면 100 이하의 내용의 문단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더라? 영향을 받게 되더라. 무엇에 의해서? By ethnic relations. Ethnic 무슨 뜻? Ethnic? 비슷한 말? Racial? 무슨 뜻? 글씨를 못 알아보고 있니? 어제 노력했는데 연습하려고 Racial 무슨 뜻일까? Ethnic 인종의 그래서 Racial과 비슷한 말 사람들이 가진 건강과 그들의 주관적 행복은 인종 관계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더라 라는 것을 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보여줘 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부연 설명 이번 문장 볼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뭐하더라? 가지고 있더라.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더 나쁜 건강 상태나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 누구나 비교해봤을 때 네, 다수 인종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소수 인종의 구성원들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건강 상태는 인종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로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인종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 건강이 더 좋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렇지 얘들아? 이제 이 상태에서 A를 봤더니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대답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했죠.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 있는 대답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겠지? 그 전에 먼저 뭔가를 질문했었겠지. 그치? 아직? 그런데 1번, 2번 문장 봤을 때 질문이 딱히 나와있지 않았었잖아? 그러면 바로 이 질문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스크린을 봤더니 B 문장 맨 끝에 뭐가 나와있으더라? 어떻게 이런 케이스가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지. 그렇지? 그 질문에 관한 대비 그러면, 답이 그러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더라? B는 반드시 A가 다음에 나와야 하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B의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But that difference remains even when obvious factors 라고 나와있네. 하지만 그런 차이가 라고 나와있죠. 이 차이가 바로 뭐였을까? 2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소수 인종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인종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차이로 받을 수 있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B가 가장 먼저가 될 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C를 한번 살펴볼까 하더라. 소수 집단의 개개인의 존재들은 가지고 있대. 많은 우연한 만남에 뭐랑 다수 인종의 개인들. 그리고 쭉 봤더니 서치 리스폰스가 나와있네. 서치는 그러한 반응이라 그랬지. 서치는 지시, 형용사나 마찬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런 반응이라는 건 서치를 받아서 받았다는 건 이미 한번 반응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이 뭐에 대한 반응인지 한번 확인해보면 이 반응은 사실 어디 나왔을까? 맨 끝에 A 보세요. Stress response에서 반응이 나왔을지 이렇게 물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C 첫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한 반응이라고 언급했으니까 받아서 받는 반응이고 여기 A가 먼저 다음에 C 순서로 가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끝말 잇기 하는 것처럼 매칭하면서 순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B, A, C 순서가 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확인했으니까 내용을 같이 B, A, C 순으로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관없지 그랬지? 자, 보자. 바로 B부터 볼게요. 이렇게 소수인종이 된 사람들이 다수인종이 된 사람보다 공격도 좋지 않더라라는 그 차이네. 그런데 여전히 심지어 이런 상황일 때조차도 여전히 remains 남아있더라. 어떤 상황일 때조차도 얘들아 명백한 요소, 즉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명백한 요소들인 서치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서비스까지 묶어주세요. 사회적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과 같은 그러한 명백한 요소들이 통제되어진다 하는 상황일 때조차도 통제되어진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이 차이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러면 이 차이는 결국 이 통제 집단 통제되었던 명백한 요소만 통제해서는 차이가 없어질 수 있어 없다? 그런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것은 이하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도 인종 간의 우세 관계성이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겠구나. 뭐에 대해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인종들의 우세 관계가 영향을 끼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하거나 아니면 전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질문했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A로 가가지고 이 질문에 관한 한 가지 가능성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바로 뭐다? 스트레스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인종 사이에 다른 건강상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까? 봤더니
multiple social physiological studies.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죠? 대이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들어갈게요. 이제 encounters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even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ies, trigger stress responses. 대절의 주어는 encounters가 주어고요. with부터 묶을게 category까지 묶어주세요. 주어인 encounter를 설명해주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encounter 무슨 뜻? 그쵸, 우연한 스침, 우연한 만남이 되겠지. 근데 누가 우연히 만나는 거더라? 다른 인종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우연한 만남.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험실 환경에서조차도 이런 다른 인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우연히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 뭐한다? trigger. 뭐한다? 촉발하고 야기한다. 무엇을?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을 촉발하고 야기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네가 다수인종인지 소수인종인지 구분되어서 건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인종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다른 인종과의 만남이 너에게 무엇을 촉발한다? 스트레스를 촉발하고 야기하게 마지막 실험할게요. 실험할게요. 그치? 생각해보자. 소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수 인종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다른 인종의 개인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을까? 소수 인종과 다수 인종 구성원들 중에서 다른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누가 더 높을까? 우리나라에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죠. 동양인이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흑인의 경우 흑인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인종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흑인인 소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수인종인 한국인을 만날 가능성이 클까? 소수인종인 흑인을 만날 가능성이 클까? 만날 가능성,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 일반적으로 다수인종이면 사회에 누가 더 많은 거야, 얘들아? 다수인종이 많은 거지. 그렇지. 그럼 우연히 길에 가다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건 다수인종이야, 소수인종이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건 다수인종이지. 그렇지? 그러면 스트레스는 누가 더 많이 받겠니? 다수인종이 더 많이 받을까? 소수인종이 더 많이 받을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했나? 봐봐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봤을 때 다수인종이 훨씬 더 많지, 소수인종보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소수인종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다수인종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다수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그렇지? 근데 스트레스는 언제 느낀다고 그랬어? 나 말고 다른 인종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인종이 그러니까 다른 인종을 만나서 스트레스 높을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은 누가 높겠어? 다수인종이겠어? 소수인종이겠어? 어? 다수. 이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 이 실험에서 이 실험 내용 생각해봐. 다른 인종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느낀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수인종이 다른 인종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니? 높겠니? 아니면 소수인종이 다른 다수인종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니? 소수가 다수를 볼 가능성이. 그렇지. 그러면 소수가 다수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소수. 소수인종이 스트레스 훨씬 더 많이 받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그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질문을 보도록 하세요. 소수 인종이 가지고 있죠.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을 누가 만나는 거지? 다수 인종에 속해 있는 개인을 만날 우연한 만남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각각의 만남은 아마도 트리거를 촉발하거나 야기하게 되겠지? 무엇을? 그러한 반응을.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으더라? 어떤 반응? 스트레스라고 하는 반응이었었죠. 그렇죠? 서치 리스폰스는 기침 냄새 마르기 있던 스트레스 리스폰스가 되었습니다. 여기 어법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왜? 지금 봤던 시의 첫 번째 문장은 문장이 하나였었지. 한 문장이지. 그치? 왜? 문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분석을 봤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또 새로운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몇 개 있어? 절이 몇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절과 절을 이어주면서 접속사. 그리고 내용상 반복되고 있던 대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위치는 무슨 겨? 안 돼! 오브! 무슨 겨? 무슨 겨? 오브는 단어가 뭐? 전치사들이 항상 뭐가 남아 있어야 돼? 목적어. 그럼 위치는 무슨 겨? 목적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 자리에 그러면 대수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으면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 어법 문제는 나이 좁은 자리더라. 위치가 갖고 있는 선행사는 뭐였을까? 이런 것 각각은 그러한 반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 뭐가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그랬지더라? 다수를 만나. 그렇죠. 명사로 선행사의 선행사니까 어디 나와 있으더라? 앞에 있던 many encounters가 되겠지. 선행사. 다수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만날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각각이 아마도 그러한 반응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소리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입장. 이 추억은 며칠을? 여기다가 end를 쓸게. 그 다음에 이 추억은 뭐라고 써줘야 될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뭘로 고치지? 접속사는 써버렸어요 제가. 그럼 원래 뭐만 있으면 되겠어?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시켜주는 접속사는 써버렸으니까 대명사만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네. 선행사가 뭐였다고 했더라? Many encounters. 한수 복수? 복수를 무슨 격이라고? 무슨 격? 목적격. 그러면 대명사가 뭐가 나왔으면 될까? encounters 받으려면 뭐 쓰면 될까? 이 추억은 them 하고 쓰면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됐나요? 됐어? 지울게 여기. 지워도 될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고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되겠지? 왜? 뭐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엔드가 있어야 한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으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ever minimal, this effective, maybe. However부터 묻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는 A, D, M, 양보, 부사, 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maybe
아무리 미니멀 사소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빈도는 어쩌면 증가시킬 수 있겠네. 무엇을? 전체 스트레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which would account for part of health disadvantage of minority individuals.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소수 인종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건강상의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복합관계부사 however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no matter how 역시 뒤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 아무리 형용사 또는 부사 한다 할지라도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복합관계부사 however는 항상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만 이끌게 되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형용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영역이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약소하다 할지라도 그 빈도수는 결국 전체 스트레스의 양을 증가시켜서 결국에 소수 인종에 속해 있는 개인의 건강상의 불이익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구성하거나 설명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있지. 됐어 얘들아? 전체 지문의 주제 문장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주제가 뭐였을까 얘들아? 결국 이 지문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제일 중요한 핵심 조건은 뭐였을까 얘들아? 일단 큰 줄거리는 알겠지? 소수인종과 다수인종 사이에 뭐가 있다? 건강상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질문을 설명하는 그 차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인종과의 관계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였어? 어느 다수인종 관계가 결국 사람들의 건강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다른 인종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그래서 그들이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껴서 결국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구나 라는 논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제 문장 그래서 보다 여기 이 문장이 전체 질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중심 소재는 뭐였다?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가지고 전체 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단락에 있던 the difference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2번 문제의 내용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시작이 B 단락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 문제의 내용을 확인하면 소수 그룹이 다수 그룹보다 건강이 더 좋지 못하다.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했던 social response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A 마지막 부분에 있던 stress response를 바로 지칭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한 거예요. 됐나요? 마지막 7번을 보도록 할게요. 너무 피곤해. 물 한 번씩 하세요. 빨리 물 한 번씩 하세요.